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보러 나왔는데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공원 바로 옆이기 때문에 파크뷰가 일품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평생 막힐 염려가 없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상 필로티 주차장에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고 주차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공터까지 합치면 두 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 주차장도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남역과는 도보로 거리가 조금 있지만 7호선 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독골 사거리역이 확정돼서 도보 5분 이내로 가능하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2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요. 대형 상권도 근접해 있습니다. 분양가도 28평형이 현재 2억 후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 중이고요. 역세권과 파크뷰가 동시에 있는 현장이 흔치 않은데 오늘 현장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2층 되겠고요. 전실 부분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왼편에 신발장이 두 칸이 키 큰 장으로 수납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신발이 많으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 중문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서 이쪽 복도 공간에 나오게 되면 폭이 꽤 넓기 때문에 이쪽 벽면에다가 수납장 짜서 넣으시거나 신발장 넣으시면 충분히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한번 나와봤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제 뒤로 보이시듯이 공원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뷰고요. 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 평생 막힐 염려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서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조금 어두워서 햇빛은 안 들어오지만 날씨 밝을 때 보시면은 굉장히 햇빛이 안쪽까지 끝까지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블 스타일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소파 자리에 보시듯이 지금 한 5인용 소파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놓고도 양옆에 자리가 많이 남기 때문에 안마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놓으시고 안마 받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끝부분은 템파보드로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라서 거실 앞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은 기본적으로 일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왼편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뭐 김치냉장고 별도로 쓰셔서 냉장고 두 대 쓰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냉장고 바로 옆쪽에 김치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상하부장 투톤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 머리에 뭐 걸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식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식탁 놓으시면은 굉장히 딱 좋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요 뒤쪽으로는 이제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안방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굉장히 크고요. 폭은 약 12자 3.6m, 너비는 3.9m, 13자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실과 바닥 일치하는 걸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양이기 때문에 공원이 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보다 안방이 더 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안방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 굉장히 추천드리고 나머지 두 방들도 다 엄청 크니까 한번 끝까지 보세요. 여기 부부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 거울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세면대는 청소나 샤워 등을 하기 편하게 샤워기도 따로 빼놓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작은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장 작은 방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가장 작은 방도 다른 빌라의 약 중간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m, 2.7m 정도 나오는 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드레스룸 같은 걸 꾸미셔도 옷 굉장히 많이 보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베란다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 벽면에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 옆쪽엔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환기창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굉장히 잘 되고 거실창도 맞춤형 구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환기 이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부부 욕실에서 크기가 조금 커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중간빵으로 한번 와봤고요. 사이즈 3m, 2.7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괜찮은 중간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 그 다음에 붙박이 장까지 짜놓으시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그런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앞쪽에는 알파룸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를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알파룸 공간이고요. 주방 옆에,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중간방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성인 자녀분이셔서 옷이 굉장히 많다 그러시면은 이쪽에다가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짐이 많이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러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남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내부 평수가 28평형이고 거실과 방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또 공원도 있고요. 여기는 현재 지금 7호선 성남역까지는 거리가 좀 되는 현장이에요. 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3년 뒤에는 이제 7호선 성남역에서 독골 사거리역까지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엔 청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저렴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년 뒤에 이런 집을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니까 지금이 가장 싼 집인 것 같고요. 초등학교도 도보로 200m이기 때문에 3분 안에 다 걸어가실 수 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 조건에 따라서 무입주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